오늘 저는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에 더욱 밀접해 와닿아 있는 쓰레기 대란의 연장선상에서 수도권 매립지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 양식으로 인한 음식 배달, 택배 수요 등이 급증하며 생활 폐기물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 배출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지 등 처리 시설 확충은 답보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지난 2020년 10월 25일 시민회를 기념해 오는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과 경기도의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애초에 수도권 매립지는 김포 땅이었고 현재 시점에서 매립지가 인천 서구 지역에 상당 부분 편입되었다 해도 여전히 전체 수도권 매립지 약 15%는 김포 땅이며 공기와 수질 악화 등은 인천과 김포를 가리지 않고 영향 지역 내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가져가고 경기도에 속한 김포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보상과 우려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수도권 매립지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린 문제인 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논의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먼저 실무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도권 내립지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서 자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주민 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 면적의 15%가 김포 땅이고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피해 지역인 주변 영향 지역 내 김포 인구는 1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김포에 대한 지원 금액은 5.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차별이며 잘못된 예산의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김포시의 지원 비율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김포시 지원 비율이 영향권 주민 수 비율인 12% 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자 협의체, 실무 협의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김포시와 공동 대응하여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최소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한 기업과 관공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반대의 경우 제재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등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인센티브 제공과 제재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공공 분야에서는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고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하기 위한 공공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법령을 중앙정부와 협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